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 해상활동이 쉽지 않겠습니다. 서해안 전해상과 제주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그 밖의 대부분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해상에서 바람이 거세겠습니다. 파고도 1m를 넘는 곳이 많겠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도 많이 내리겠으니까요. 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수 조유관측소입니다. 해상에는 초속 11m 내외의 매서운 바람이 불겠고요. 파고도 1m 이상 높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해무 CCTV입니다. 초속 13m 내외의 된 바람에 물결도 다소 높게 일겠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해무 CCTV입니다. 역시나 바람이 초속 11m 내외로 거칠겠습니다. 파고도 1m 이상 높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소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만조시 평소보다 해수면 높이도 낮아지겠는데요. 안흥에서 오전 9시 22분 498cm로 고조 나타나겠고요. 이후 고조는 오후 9시 54분에 540cm로 나타나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 수도에서 최강 유속 살펴봅니다. 오후 2시 28분은 서남서쪽 이노트 세기가 되겠고요. 오후 9시 10분은 유향 동북동쪽 세기 2.3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